저 또한 여기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초선 의원이 소통관 연단에 선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이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 즉 대한민국은 11월 25일 이전과 11월 25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경자국치의 날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서 오늘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여의도에 온 지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문법보다 유권자의 삶에 익숙했던 국민의힘 초선들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들어온 국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화와 타협 균형과 절제의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 힘의 우위로 가해진 입법폭력, 그리고 청와대 하명의 통법부 천하였습니다. 11월 25일 우리는 그 모든 독선과 오만의 근원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을 목격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 국치의 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날을 계기로 우리는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독재의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넣은 문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신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징계 청구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결정될 수 없습니다. 승인이 없었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유고 상태와 다름없으며 이는 장관의 직권남용 사유가 됩니다. 승인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법치를 훼손하고도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휘권과 감찰로도 다 감당 못할 정권의 비리 때문입니까? 둘째, 연구 중단 언제 결정됩니까? 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조작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뭉개고 불법으로 국가의 에너지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을 넘지 말라며 검찰을 급박했습니다. 청와대로 검찰 수사가 향하자 이에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총리까지 보내 피자나 다름없는 부처를 대리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의 끝엔 두려움이 걸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입정황을 은폐하는 것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나라를 지켜온 상권분립, 헌법정신까지 내팽겨쳤겠습니까? 셋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칭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주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 공작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합니다. 충실한 행동대장 추미애 장관의 집요한 방해와 수사팀의 공중분해로 결국 대통령으로 향하던 수사는 멈춰섰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혹은 그 뜻을 읽은 자들을 묵인해 준 결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맞습니까? 당당하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기능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저희들의 의무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는 국민들을 비로소 숨 쉴 수 있게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는 날마다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쟁취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또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비밀에 붙이는 법안 등 이번 정기국회의 압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추윤 국정조사 함께 해내십시다. 희생과 헌신으로 어렵게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낡은 586 집단의 재단에 바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국민들을 자유와 법의 보호 안에 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희들의 힘입니다.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